베이스 가죠. 키보드, 키보드, 윤영빈. 세컨 기타, 윤영규. 우리 히어로, 드럼에, 드럼에, 이윤사. 마음은 이래. 몸이 트로트야. 마음은 이랬단 말이야. 빠꿍꿍 빠꿍꿍가가 안 돼. 빠꿍꿍가. 반장님,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은 이래. 이렇게 하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어제 부활 공연의 콘서트에서 그만해. 저거 멘트 그만해 이제. 됐어. 저거. 감사합니다. 사랑해서 사랑해서. 아픔을 숨겨왔었지. 고1 정도. 아, 와. 어, 근데 좋게 기타 들어가는 게 좋은데. 미련이 없는데. 나 오늘 공연인데. 그럼 이제 뭐 오늘 연습은 여기서 끝을 내고 우리끼리. 예, 형님 우리끼리. 하시고 저는 들어가는 거 봐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딱 한 번만 끝내지 뭐. 그래도 연습해야지 우리 마지막 연습인데. 사실 형 가셔도 우리끼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기대해봤습니다. 아, 자, 형 내가 기타를 라이브 써야 되기 때문에 갖고 가야 되거든? 태원 여러분, 저기, 어, 이거. 어, 대박이야. 어디야? 여기 앉아. 야, 좀 핫다 잠 해봐. 가자. 근데 해봐. 놀라운 일이 벌어져. 뭐냐면, 경경이가 푸드 사운드가 똑같아. 아니야, 그니까. 헷갈릴 때는 우리가 원래 학점 점수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은 내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박자가 잘 안 맞아. 아니 안 다쳐도 잘 못하는데 아우 불안하네. 아니 이게 많이 이렇게 올라간 거야? 예 손가락 얼마 전에 지금 아직 다쳤어. 몇 방울 꼬맸는데? 저 세 방울밖에 안 꼬맸어요. 세 방울. 어떡하냐? 여기 제일 안 좋아. 제일 어떡하냐? 엄지 손가락만 안 쓰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아 그래? 아니 그 스팀 잡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럼 생각 중이야 지금. 그만할까? 힘이 들어가니까 손가락에. 자고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 나 어저께 이렇게 하고 그냥 잤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진짜 자막으로 하면 안 되나? 정말 그 어느 날이 장날이라고 희석이 다쳤대요. 그러니까 윤석이가 지금 그 도배 시험 치다가 이 손가락을 베었어요. 드러머가 중간쯤 애드립쯤에서 형 피가 팍 터지면서 피가 팍 터지면서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 그 리드 보컬 성민이가 이 목이 쉬었대요. 아, 내내 안 쉬다가 아, 이 보컬이 당일날 목이 쉬었다는 건 가장 불쌍한 일이에요. 동아이는 목 쉬었냐? 오늘 8일째지? 저는 못 잡았는데. 그렇죠. 네가 뭘 했다고 목이 쉬냐? 네가 뭘 했다고 목이 쉬냐? 왜 목 쉬었는지 좀 얘기 좀 해줘봐. 그래, 왜 목이 쉬었어? 강풍을 동반한 황사. 아, 황사. 집중 황사에 또 강한 바람에 불편이 아주 크셨을 겁니다. 가장 강력한 황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시원하는 거 아니야? 설정 녹이. 정말 아파요. 너 내가 아프다. 애들 보여주면 믿을 수 없잖아. 설정 이거. 어떻게 다 찍어놨거든요. 그거 보세요. 진짜예요 이거. 찍었어? 형님 제일 먼저 보자마자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피라는 거 찍었니? 얘는 뭐 살은 다친 거 신경 쓰나? 방송 신경 쓰지? 정길이가 지금 대전에서 영화 촬영하고 있잖아. 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래요. 잘못하면 못 올 수도 있어요.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베이스 없이 가는 거예요? 베이스 없이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그런 거 아니야. 네. 나는 이 팀이 어떻게 돼? 나 아무 관계 없어. 나 아무 관계 없어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오늘의 목표는 4분을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 그러니까 일단 틀리면 사람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동공을 못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고개를 못 든다고. 아니, 이러고 그냥 계속 있다가 있으면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 거기까지 가느냐. 나름대로 마지막에 박수를 받느냐. 사실 심리적으로 그 노래하기 전에 자신의 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핑계를 대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정말 그 최고를 보여줄 순 없더라도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 명언이 충분히 갑자기 뭐하는 친구입니까? 갑자기 뭐하는 친구입니까? 사장님 거기서 노래하는 아 그래요? 네. 아, 난 명언 나 여기 왜 있지? 아 뭐 얘기라도 하고 해야지. 또 멘트에 김재동이 살렸어. 그러면은 네. 형님 최선을 다해가지고 네. 한번 연습을 좀 해볼까요? 지금 상황은 최악이야 사실. 김희재 씨 사랑해서 사랑해서 튜닝이 안 맞아 튜닝이 어, 뭐. 처음 듣는 노래야. 이따가 메트로놈 들어야지. 아 그걸 아, 어떻게 일일이 다 자 빨리 끝내. 우리 부활들 리허설 해야 돼. 빨리 자 우리 빨리 끝내자. 야 이거 꼽아줘야지. 네가 꼽으면 되지. 잭도 못 꼽혀? 잭도 못 꼽혀? 잭도 못 꼽혀?
그렇지? 코드가 왜 바뀌어, 왼손이? 코드 바뀌면 안 돼. CF만 반복하는 거 아니야, 인트로는? 아, 인트로요? 그렇게 연습했잖아. 야, 너 미친, 제가 미치지 않는데, 저거? 이거 이상한 소리 나왔다, 이거? 이러지? 아니, 그 후렴이고, A파트는 CF잖아. 아, 그죠, 그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야, 제목 얘기하지 마, 제목 얘기하지 마. 아니, 저, 풀어. 드럼하고 안 아픈 척하고 쳐야지. 야, 나 애들 입대하면 노래하고 있어 혼자. 너는 노래 새끼 애들 입대해 건반에 입대해. 어, 이제 노래 안 할게. 연석이 시간 없으니까 계속 밥 먹도록 더 합시다. 안 먹을래? 한 번 하고 끝내. 내가 먹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언제까지 할 거야? 아, 노래 한 번 더 한 번 더 하길래 난 또 한 번 더 하냐? 우리가 연습할 때 한 번 더 가사야. 인사가 메트로놈 두 개 다 꽂아 넌. 말 듣지 마. 넌 네가 원한 생각하는 계산대로만 딱 쳐줘야 되는 거지. 그냥 두 개 다 꽂고 해야 된다 그럼. 두 개 다 꽂고 쳐. 야, 나는 메트로놈 안 꼽아도 되니? 아, 넌 괜찮아. 야, 베이스 왔다. 어, 좋아. 아, 베이스 왔다. 아, 우리 어퍼.
왔다. 왜요? 예, 예. 야, 아니, 아니, 아니. 형님. 나 못 니가 삐 이러면 박수가 안 나오지. 그래. 아무리 돌아다녀도 끝날 땐 돌아와야 돼. 그래 알았어. 내가 너무 갔지? 그럼. 이거 뭐예요? 야 굴리 야. 됐어. 됐어. 여기까지. 자 마이크 잡고 카메라도 이제 위치로 가고. 첫 테이프 첫 테이프. 엄지로 눌러줘야 되는데 안 눌러주니까요. 야, 자꾸 그 겉돌아. 자, 황사운드. 야, 너 널리지 마. 야, 구다로 가냐? 야, 구다로 가냐? 겨울이 나중에 처음 갈 때 진짜 두고 봐. 유서가 너무 붙이는 거 아니야? 야, 유서가. 아, 야, 더비 아니야? 더비 아니야? 안 돼. 더비, 가자. 확실히 붙였습니다. 뭘 해도 그러냐. 뭘 해도 그래. 컵이 안 나?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날 그렇게 해놓고. 약간 육박이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윤석이 형은 밴드를 지금 꿈꿨거든요. 근데 그 밴드가 아니고 이 밴드다. 밴드가 아닌데. 우리 입으로 연습 한번 해보자고요. 사랑해서. 지쳐갈 즈음은 다른 사랑이 다가온다는 다시 사랑을 하겠지 많은 이별을 했기에 한 걸음 힘겨운 시간이겠지만 이제 사랑이 오겠지 홀로 한 번 더 사랑을 기다리는 날에 딱 야 딱 끝나고 우리가 잘했다 싶으면 박수 막 드지만 좀 여유 있게 하고 좀 틀렸다 싶으면 딱 한번 후딱 뜨거 보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계속 빨라지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 리듬 파트를 그 유인서 선배님이 잡고 가시는 거니까 유인서 선배님 믿고 그냥 그 그거에 맞춰서 예. 이놈처럼 믿지 말고 메트로놈만 믿자고. 그렇죠. 이거 정말? 얘 보통 공연에 콘서트에 게스트 이렇게 와가지고 노래하고 편안하게 했었는데 이야 이거 틀리네 공연하니까. 어? 아 첫 무대 하는 게 원래 이런 건가요? 미치겠네 막. 그렇지 이게 또 설레이면 무슨 재미가 없어. 어. 아 이때가 제일 좋아. 그럼 그 맛에 하는 거야. 자, 화이팅 안 갑니다. 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즐기자고. 자, 우리 단장님. 자, 남자 되게 기적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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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자고. 즐겁게? 즐기세 정확하게. 야, 올라와. 야, 4분만 버티면 돼. 그래. 4분. 저번에 쓰는 거 자체가 기적이야.
팀워크, 팀워크. 마이크 놓지 말고. 어? 남자의 자격은 해낼 수 있어. 걱정은 되시죠? 그렇지. 그냥 편하게 그냥 리허설 한다 생각하고 하세요. 남자의 자격대 막을 처음으로 긴장된다. 할 수 있어. 야,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 말은 편하죠. 야, 네 입으로 좀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 파이팅. 네. 이상하게 똥처럼 막. 무대 막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박수가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것 같은데.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떨리는 걸 안 떨리는 것처럼 할 때도 어색해요. 떨리면 떨리는 거죠. 자, 오늘 부활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부활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는 5월달에 직장인 밴드 대회에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올 여러분께 저희가 첫 선을 보이는 무대입니다. 첫 무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많을 걸로 압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남자의 자격 밴드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리드 기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 김국지 씨입니다. 네.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정 이정기 씨입니다. 손만 이렇게 하지 마. 어? 가운 유년배 씨. 우리 드럼을 담당하고 계신 이효석 씨가 도배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드럼에 이효석 씨입니다. 세컨 기타를 맡고 있는 이경입니다. 자 이제 네, 남자의 자격 밴드의 네, 남자의 자격 밴드의 보컬입니다. 김성민 신성입니다. 김성민 신성입니다. 남자 자격 밴드 오늘 첫 공연 이제 부활 콘서트 오프닝 밴 오프닝 무대를 맡을 수 있었다는 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아, 긴장했어요. 자, 말 꼬이지 않았어요 또. 그러면 첫 무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미치듯이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이분이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김태원 작사 작곡. 김태원 작사 작곡. 운명은 시작됐어. 운명은 시작됐어. 사랑해서 사랑했어.
곁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너무 오래된 기억이지만 항상 너에게 난 위로였어 KBS KBS KBS